집행관, 태사다르를 도와 암흑기사단을 구하려 함으로써 그대는 대의회의 뜻을 공개적으로 부정했소. 당장 이 가당치는 계획을 중지하면 대의회도 자비를 베풀지 모로. 저자에게 휘둘리지 마시오, 집행관. 심판관은 예전부터 기사단을 멋대로 부려왔소. 이제 우리 의지로 행동할 때. 아, 태사다르, 어쩌다 이렇게 타락하였느냐. 한때 널 우리의 찬란한 희망, 총애받는 후예라고 생각했다. 이제 넌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. 널 버리겠다. 넌 너 자신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널 따르던 이들까지 타락시켰다.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, 심판관. 난 암흑기사단과 함께 몇 달을 지냈소. 저그와의 전투에서 그들을 도우며 암흑정무관 제라툴에게 많은 비밀을 배웠지. 와하니 암흑기사단의 힘이 초월자와 놈의 정신체들에게도 흐르는 것 같소. 네가 처치하라고 했던 그 정신체 말이군. 네 조언은 소용없었다. 그 생물이 우리 눈앞에서 되살아났으니까. 안타깝게도 그랬을 거야. 공격이 실패한 이유는 그대들의 힘이 초월체와 정신체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이요. 암흑기사단의 힘만이 저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. 그러니 제라툴을 찾아 아이어로 데려와야만 하고. 경고하겠소, 집행관. 대의회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무슨 일이오, 집행관? 타락할라. 이루어지네.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? 에너지가